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이호석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 주력 종목 어떤 종목군인가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인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넥신, 종근당 바이오, 유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네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간밤에 미국의 1분기 GDP나 뭐 우리 GDP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좀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코로나 확산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관련한 기대감들 또 이번 주 우리 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되는데요. 그런 관련주로 쭉 모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특히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넥신과 휴온스 글로벌을 뽑았는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서 이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총 다섯 종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임상 2상까지 들어간 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제넥신과 셀리드의 후보 물질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넥신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제넥신은 지금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 일단 국내 임상 2회 이상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현재 글로벌 임상까지 준비 중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임상 2상, 3상을 하기 위한 이제 시험 계획서를 이제 보건당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때 백신 관련주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제약사 칼베 파르마라는 이제 회사와 이제 천만 도즈 코로나19 백신 천만 도즈 공급을 약정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이제 백신을 입도선매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기 계약금 대신에 이제 임상 비용을 부담하고 임상을 성공하게 되면은 백신을 판매해서 그에 따른 로열티를 이제 제넥신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속도를 더 박차를 가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이 삼상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위약과 시험약을 투여받은 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지금 해외 승인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약이 있는데 이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제 국내에 이제 감염률을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감염자가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비교 임상이라는 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국내 후보 물질과 기존 약의 효과를 비교를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이제 백신의 3상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넥신 기대하고 있고요.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제가 휴메딕스 말씀드렸었는데 그 휴메딕스랑 이제 같은 연장선상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국내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온스 글로벌은 뭐 프레스티지 파마 바이오, 휴메딕스, 보람 파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5 이제 기술 이전 진행하고 있거든요. 월 이제 생산 능력이 한 1억 도주로 지금 추산이 되고 8월까지 시생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계약 물량에 대해 한군은 하고 있지만은 한 12억 도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억 도주를 계산을 해보면 매출이 이제 7조 8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회사들끼리 나눠야 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단기적인 테마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 시즌처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공급도 늘어나는 그림으로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첫 걸음마를 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